저는 한결같이 같이 좀 하자라는 거예요. 그걸 왜요? 저희 엄마를 보니까 약간은 여자도 사회활동을 해야 어머니 일을 하세요? 아니요 안 하시죠. 안 하시니 위험하지. 위험하지.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보통 네? 어머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맞불이를 원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어머님은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안 해도 일을 해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자가 집에만 있으면 어우 전 제가 힘들어요. 제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저도 맞벌이를 하니까요. 네. 저희도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해요.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본인을 마치고 집에 오면 또 이제 엄마니까 전쟁이니까 네. 도와주세요. 도와준다고 얘기하면 좀 와이프가 싫어하겠죠 그 말에. 나가서 딴소리 나가서 딴소리 한다고. 아, 애 안 봐요? 지켜보는 경우는 많아요. 이렇게 집에서 보는 거죠. 아니 보는 거죠.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이제는 놀려면 아빠를 찾기 마련이에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서 뛰어들어서 아빠랑 같이 이제 몸싸움하면 이제 엄마가 좀 남은 뭐 일들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자기 일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가만있어 봐. 자네 같은 너무 좋고 당신 같은 인재가 직장 상사입니까? 갑자기 직장 상사가 된 거죠. 아내가 부하 직원이 된 거야. 당신 같은 인재가 회사를 안 나가면 이거는 너무 손실 아니야. 아니 제가 봤을 때 인재는 인재. 아 저, 네, 진짜 아내분이 아깝다니까요. 아 그거 예. 그 시간에 뉴스 안 하시면 안 돼요. 집에서 그런 식으로 똑부러지게 저한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잠깐만 그건 다른데 회사에서 똑부러지게 그렇게 일을 하면 그게 최고죠. 예. 진짜 여자들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가 아프면은 회사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누구 아버님 아픕니다 안 하잖아요. 맞아요. 제 힘들 때가 지금 저 때처럼 저희 애기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열감기는 괜찮은데 이제 수족구가 한번 걸리면 이게 진짜 답이 없어. 입안 다 헐면 이게 어떻게 애가 못 먹고 계속 늘어지는데 이렇게 저희 애기가 저한테 엄마는 내가 아프면 이리 와. 마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열제 이렇게 먹이고 고열이다 고열 마셔 이런데요 제가. 항상. 기복 별로 없다는 거예요. 내가 오늘 본 사람들 제일 기분이 센데. 해열제를 먹이는 건데 수족구가 오면 수족구 약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가야 되고 저희가 또 강의를 맞춰서 못 가면 이제 위약금을 물잖아요. 이게 또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냐 꼭 가야 하니까 걔를 거기다 두고 링거를 마치고선 이제 강의를 하러 갈 때 차에서 눈물이 막 진짜 그때 내가 진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맞아요.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있나 그 근데 또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은 이제 또 걱정할까 봐 이제 사진 보내줘.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불쌍한 맞아요.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이 진짜 저만 할 때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 저도 일이 되게 좋거든요. 작품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좋고 하는데 아이 때문에 항상 그 고수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이 키우면 갑이지 뭐. 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아이가 가장 그때가 힘들다 하더라고요. 초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. 저는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가 들어갈 때 저는 아침 드라마를 들어갔어요. 근데 아침 드라마는 정말 주인공들이 씬이 정말 많아요. 인물이 좀 적고 주인공한테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다 보니까 씬도 엄청 많고 대사도 엄청 많으니까 외워야 되고 또 아침 드라마에 또 이렇게 기복도 심하고 울어야 되는 씬도 많고 감정도 굉장히 기복도 심하고 딱이도 많이 맞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진짜 치료도 맞는데. 아 정말 그렇게 감정도 기복도 심하고 근데 일주일에 거의 6일을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. 작품 활동에.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엄마가 준비해줘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. 하나도 못 해준 거예요. 근데 1학기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미팅, 그러니까 면담이 있어요. 딱 갔는데 우리 아이가 많이 뒤처지고 확실히 일하는 엄마랑 집에서 많이 봐주고 이렇게 하는 아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엄마가 많이 못 챙겨준 게 있구나. 그쵸. 그래서 굉장히 그때 또 갈등이 됐어요.